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코스닥이 또 전 세계 하락 1위를 기록을 했죠. 자, 이렇게 크게 롤링이 큰 이유는 가장 큰 부분이 아무래도 이제 코스닥이 좀 가지고 놀기가 쉽죠. 공매도 세력들과 그리고 외인 기관들 진폭을 크게 가져가기가 쉬운 그런 작은 또 시장이 코스닥이다 보니까 또 이렇게 크게 휘둘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채권과 금리, 신용이 오늘의 주가 흐름의 키워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오늘 이채비가 몇안 되는 생존 종목의 목록을 올렸습니다. 항상 이채비가 급락장의 강한 모습을 항상 보여주죠. 노아의 방주 역할을 항상 톡톡히 하는 게 HF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증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살아남으면 기회는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주식장이 아주 끝나버리고,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이제 끝났구나. 나는 이제 끝났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 그럴 때 원래 매수하는 겁니다. 주식이라는 게. 그럴 때 매수해놓고, 나는 이제 죽으러 들어간다. 그런 느낌으로 매수해놓고 난 죽었네. 그러고 시간이 많이 흐르고 나면은 죽자고 들어갔는데 수익이 크게 나 있는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거의 대부분이다. 아주 크게 시장이 박살나는 쪽으로 움직이지는 않을 거다. 내려가는 흐름이 계속 좀 지속이 될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 하락이 나오고 나면은 낙폭 과대, 너무 과대한데 그러고 저가 매수가 들어와서 이제 올리는 그리고 공매도들은 쇼커버링을 통해서 수익 실현을 하는 이런 움직임이 항상 반복이 됩니다. 항상. 자, 지금 뭐 엄청난 하락에 아주 추석 연휴 끝나고 나서 기분이 완전 잡쳐지는 이런 지금 시장이 진행이 되는데 아직까지 살얼음판으로 진행이 되고 있죠. 자, 언제까지 하락이 진행이 되고 언제쯤 끝이 날지는 알려고 하면 안 됩니다. 알려고 할 수가 없다. 이걸 어떻게 돌아갈지 미국의 이런 뭐 하원이라든지 상원이라든지, 그리고 투자자들, 그 수많은 투자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수 없습니다. 알수 없는 상황이지만, 알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어느 정도 크게 하락이 일어나고 나면은, 저가 매수가 반드시 들어온다라는 거죠. 지금 어떤 큰 문제가 발생해서, 큰일 났다. 이제 주식장 다 끝났고, 다 이제, 게임 끝났어. 종말이 왔어. 요런 거는 아니다. 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지지부진한 흐름이 지나고 나면 다시 좋아질 거니까 너무 자신감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코스피가 2.4% 내렸고 코스닥이 4% 내렸죠. 코스닥은 한번 내리면 전세계 1등. 또 오를 때는 또 전세계 1등으로 오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과매도를 시켜서 이렇게 지냈는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미 증시 1.8% 내렸는데 유럽 증시는 일단은 이제 하방 경직을 보여주고 있죠. 살까 팔까 살까 팔까 보합 수준 강보합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나스닥 선물도 지금 강보합 수준에서 S&P 500 강보합 수준 나스닥 선물이 약보합 수준에서 진행이 되고 있죠. 이미 크게 내렸기 때문에 한번 쉬어가자 분위기 보고 또 아니다 싶으면 또 내릴 겁니다. 또 가고 아니다 싶으면 또 내리겠죠. 자, 그런데 또 내릴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정도 내렸으면은 이런 금리 채권 금리 이런 부분 좀 너무 과한데, 이 정도면 좀 되지 않았어? 라고 하면 버티다가 다시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이 바닥이 어딘지를 현재로서는 상당히 불확실합니다. 아주 불확실하다. 어느 부분에 자꾸 휘둘릴 수밖에 없느냐? 결국은 이게 가장 지금 큽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4.763인데 이게 4.8을 한번 찍었죠. 4.8을 한번 찍으면서 야, 이게 10년물이 5%까지도 가겠구나. 이 고금리가 계속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지금 이 연준의 스탠스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에 이 국채금리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죠. 돈들이 계속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쪽으로 돈들이 계속 들어가니까. 아무래도 이제 증시 쪽으로는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죠. 증시 쪽으로는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아주 좋지 않은 흐름이 나오죠. 자, 이게 이제 지금
언론에서 계속 나오는 부분은 고금리가 아주 오래 지속이 될 거다. 내년에 이제 금리 인하를 네 번 할 거다라고 했다가 이제 두 번 할 거다. 근데 그거는 이미 알고 있었던 내용이죠. 그런데 이제 이 부분들이 계속 시장을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경제가 상당히 탄탄하고 고용이 탄탄하다 보니까 지금 연준이 저렇게 얘기한 부분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고금리 상태로 오랫동안 이제 고착화가 되겠구나. 이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고금리 고착화되면은 가장 어택을 받는 게 성장주죠. 기조주. 그래서 이렇게 약세를 보였고 우리나라 역시 추석 연휴 이후에 지금 추석 연휴 일어났던 여러 가지들이 한 번에 다 반영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그런데 이제 극적으로 타결이 된 셧다운 우려 이런 부분은 일단 45일은 벌었죠. 자, 그런데 여기에 또 변수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하원 의장이 공화당 출신인데 이 공화당 출신의 하원 의장이 해임당했죠. 해임 건의안이 가결이 되면서 공화당 출신의 맥카시 하원 의장이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쫓겨난 거죠. 해임이 되어버린 상황이다. 왜 해임이 되었느냐? 공화당의 극진 공화당 있죠. 어느 나라든 극좌파, 극우파 이런 부분이 있죠. 극진 공화당. 아주 트럼프 아니면 안 돼. 뭐 이런 극진 공화당의 보스팅 캣이라고 할 수 있는 몇몇 소수지만 가장 크게 힘을 발휘하는 이런 지금 부류가 있습니다. 이 부류가 마음에 안 든다. 왜 이번에 협의를 했느냐. 좀 더 많이 가져와서 더 양보를 받아내서 하든 아니면 끝까지 개겨서 더 압박을 했어야지. 왜 그걸 갖다가 몇 시간 남겨주고 협의를 해줘가지고 우리가 진 것처럼 약간 그런 분위기죠. 그런 분위기다 보니까 해임 건의안을 올렸는데 어쨌거나 해임이 돼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또 불확실성이 생겼죠. 또 불확실성이 생겼는데 그 불확실성이 야 이거 45일 뒤에 저렇게 이제 협의를 해줬던 공화당 의장이 공화당 출신의 하원 의장이 해임이 돼버렸기 때문에 이거 다시 이제 다른 의장이 선출이 되겠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이런 부분이 영향을 좀 받을 수 있겠죠. 야 이거 눈치 본다고 이제 또 나도 이렇게 협의해주면은 나도 해임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가질 수 있겠죠. 아무튼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니면 이제 그런 부분 가지고 더 많이 공화당이 원하는 거를 많이 얻어와라.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협의해주자. 예를 들면 우크라 지원하는 거 이제 끊어버리겠다. 아니면은 확 줄여가지고 지금의 10% 20%만 지원하는 걸로 뭐 우리가 받았다. 이런 식으로 한다거나 이런 뭔가를 더 강력하게 요구를 하겠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민주당 쪽에서 그건 안 되겠는데 이렇게 되면 셧다운이 다시 45일 뒤에 일어날 수 있다. 이런 또 우려가 추가가 돼버린 겁니다. 근데 45일 뒤에 얘기죠. 40일 정도 뒤에 얘기인데 이런 부분이 어제 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이제 신선한 재료로 악재로 나오면서 이런 부분까지 더하게 된 겁니다. 플러스 알파가 더 있다. 그래서 우리 증시가 아주 박살났죠. 코스피 쪽에 외인 기관 4,400, 나란히 4,200억, 4,500억 매도를 했고 코스닥 외국인 2,500억, 2,600억이나 매도했습니다. 기관도 엄청나게 매도하다가 막판에 좀 땡겼죠. 500억 매도. 자, 그래서 오늘 살아남은 섹터 없습니다. 그냥 내 종목이 잘못 사서 이렇게 박살이 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런 것도 이제 얘가 뭐 잘못해서 이렇게 10%나 내렸냐? 아니란 얘기입니다. 자, 보시면 오늘 살아남은 종목이 바이오에서 그나마 좀 많이 나왔습니다. 에스모가 이제 곧 다가오죠. 자, 지금 보시면 메디톡스 10%, SM 9%, 8%, 6% 이상 하락이 이렇게 많습니다. 5%, 4% 엄청나죠. 자, 그리고 중국주들도 실적이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다 내려갑니다. 다 내려가. 5%, 6% 뭐 엄청나죠. 자, 여기만 그러냐? 아니죠. 전기전자, 반도체, 그리고 전기차, 2차전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STX 9%, LNF 2차전지 9%, 에코프로도 8.5%, 첨보 8%, 2차전지 주들 엄청나게 하죠. 타이어 수도 7%나 하락했다.
얘는 왜 이렇게 많이 하락했냐? 이유 없습니다. 시장이 안 좋잖아. 그러니까 너 그동안에 많이 이렇게 위에서 버텼지. 내려가. 한 방에 그냥 보내버리죠. 자, 이런 현상이 오늘 대부분의 종목에서 다 나타났습니다. 거의 대부분 종목에서 다 나타났다. 한 5% 정도 내리면 뭐 평균 정도 내렸네. 뭐 이렇게 볼 수 있죠. 코스닥이 4%니까 평균이 4%니까 오른 것들도 많이 어느 정도 있죠. 그렇게 따지면 한 5% 내렸다 하면은 평균이다. 코스피는 2% 정도, 2.5% 내렸죠. 코스피도 꽤 많이 내렸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 시장이 전체적인 분위기 이런 분위기다.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가 뭐가 있느냐. 신용입니다. 신용. 지금 전기차, 초전도체, 로봇, 각종 이제 불뽑는 테마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제 욕심이 나는 건 당연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욕심이 안 나죠. 주식시장. 주식에서 돈 벌려고 하는 거니까. 욕심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제 신용을 쓰는 이 개인 투자자들이 많아질 수밖에, 그 개인을 욕할 수는 없는 겁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저렇게 이제 물 들어왔을 때 노를 저으니까 크게 올라가는구나. 나도 한번 해보자. 다 올라가는 거 다 보고 나서 그럼 나도 이거 사면 이렇게 올라가는 거 아니야. 그런 환상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죠. 아니면 이천지가 잘 나간다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떠들썩하고 뭐 이천지 하고 있죠. 이천지 저는 절대 접근하면 안 된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게 이만큼 올라간 상태에서 여기에서 이제 막 쓰겠죠. 여기서 신용 씁니다. 보통 또 쓰게 되면 희한하게도 더 갈 것 같으니까 이 분위기가 완전 불타오르죠. 근데 여기서 이만큼 내렸죠. 우와, 이만큼이나 내렸구나. 오케이, 됐어. 벌린 점에도 하다. 자, 신용 풀 매수 들어갑니다. 딱 들어. 그러고 이제 이렇게 내리면 또 돈 갖다 놓고 하다가 못 버티면은 반대 매매가 나와요. 반대 매매가 나오는 게 뻔히 보이는 게 이 외인하고 기관들 보면 뻔히 보입니다. 얼마에 어느 정도 신용이 들어왔구나. 그럼 여기에서 이만큼 내리고 이만큼 내리고 여기에서 이제 신용 분위기도 안 좋은데 확 내려차버리자. 내려차버리면 신용 반대매매 턱 떨어지죠. 그러면 실컷 공매 쳐서 끌어내리고 공매 쳐도 안 내려간다. 업팅룰 위반. 그거 걸리기 싫다. 내가 가진 거 집어던져서 하락시켜서 더 크게 하락시키고 더 그래도 안 떨어져? 더 크게 하라. 그래도 한 번 더 맞아봐. 이렇게 될 수 있다. 지금 분위기가. 그래서 이게 이제 언제까지 더 내려갈 거냐. 이거는 정확하게 알려고 할 필요 없다. 그렇지만 내가 지금은 엄청난 과매도 상황이 연출이 된 겁니다. 엄청난 과매도 상황이 연출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보면 엄청 팔아졌죠. 오늘 특히 기관 쪽에서 엄청나게 또 던지고 있는데 외인도 마찬가지고 아무튼 이런 분위기에 급락이 일어나 있는 상황이다. 여기서 한 번 더 급락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런데 그런 걸 다 견뎌내면 기회는 반드시 다시 옵니다. 반드시 다시 올 수밖에 없는 엄청난 과매도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항상 그래왔죠. 자, 그리고 HM은 이 와중에 그야말로 노아의 방주 탔죠. 노아의 방주를 탔다. 근데 오늘 공매도가 적지 않았습니다. 10만 주 나왔죠. 66만 주 중 10만 주면 평상시 수준의 공매도가 나왔다. 근데 오늘 좀 득을 본 게 유한양행과 오스코테 지금 레이저 티닙 데이터가 좋더라. 그래서 블록버스터 신약 대한민국 최초로 나올 것 같다. 얀센 이제 FD 승인 신청할 거다. 이렇게 되죠. 대한민국 최초는 HM이 될 가능성이 크죠. 근데 아무튼 이제 우리나라에서 승인을 받은 상태니까 얘들이 강세를 보였고 에스모가 있죠. 에스모가 이제 다가오는 상황이다. 자, 이런 상황에 현재 HM은 주가가 많이 올라갔다가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다. 이렇게 인식이 일단 되었습니다. 크게 올라간 위치도 아니고 하다 보니 여기서 이제 저가 매수가 좀 들어와서 주가를 방하는 역할을 했다. 근데 희한하게도 최근에 보면은 기관의 금투에서 기계적으로 계속 들어오면서 주가를 방어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상당히 좋은 현상입니다. 좋은 현상. 외인이 33,000 매도했는데 공매도가 10만 주가 나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양봉에 또 양봉이 나왔다. 자, 그렇지만 여기서 양봉이 나왔으니까 그래서 시장이 만약에 이제 안정을 찾고 돌아선다 그러면 HIV는 더 날아갈 거냐. 그렇게는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같은 이런 장에 잘 버텨냈죠. 그러면 낙폭이 큰 쪽이 시장이 안정화가 된다 그러면 낙폭이 왜 이렇게 컸어 하고 그쪽으로 들어야죠. 돈들이.
그러면 HLB는 남들 떨어질 때 나는 안 떨어졌다, 버티는 수준이었다 하면은 또 이제 거기에 맞춰서 움직이는 모습이 좀 나올 걸로 예상이 좀 됩니다. 그러고서는 일단 10월 20일 S5 구간까지 이제 가는 길이 있죠. 이 가는 길 동안에 이리저리 이제 갈 것 같으면 안 가고 확 빠질 것 같으면 올라가고 이게 HM의 특징입니다. 청개구리죠, 청개구리. HM 보통 그런 모습 많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은 내일 올라갈지 내려갈지 크게 급등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희박하지만 버텨내기만 해도 정말로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 보시고 시장 이제 반등이 세게 나온다. 세게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근데 지금의 이 시장 분위기에서는 강력한 반등이 나오기는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신용이 어느 정도 털리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우리 증시의 반등이 어느 정도의 힘으로 나올지 아니면 좀 더 한 번 더 내려치고 그리고 신용을 털고 그 다음에 올라갈 거냐 그 정도의 흐름이다 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미국의 국채 금리가 어떻게 계속 움직일 거냐 이런 부분이 가장 지금 증시를 좌지우지하는 가장 큰 지금 이 재료 키워드로 지금 핵심 키워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HLB는 괜찮습니다. HLB 이노베이션은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또 3% 내렸지만 얘는 뭐 길게 보는 겁니다. 길게 키르카티 성공을 했을 때 시가총액 얼마냐 오로지 그것만 보고 가면 되는 상황이다. 자, 240선 언저리에서 계속해서 시장 분위기 따라서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제가 기억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향후에 시총이 가장 크게 변화가 생길 놈은 단연 HLB 이노가 될 거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한치의 의구심이 없습니다. HLB 제약도 일단 올라섰고 HLB가 좋으니까 따라 올라섰죠. 생명학도 외인기관 계속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지금 눌림목을 주고 올라가려는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흐름은 상당히 양호하다. HLB도 HLB 생명과학도 제약도 이 정도면 양호하다. 그런데 이게 급등이 나온다. 그렇게는 좀 힘들어 보이고 10월달 S모가 다가오는 시점에 어느 시점에는 주가는 어느 정도 위에 올라가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은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